모자를 벗고 살짝 어깨가 펴지면 남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아니. 지금 이 그 삭발 디자인 초기 증세를 겪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서 온 44세 노명구라고 합니다. M자 탈모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었고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심하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찾아뵙게 됐습니다.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삭발도 과감하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삭발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먼저 이제 휴가를 좀 가고 싶고요. 좀 스타일에 좀 변화를 줘서 자신 있게 좀 한번 여름에 좀 땀도 흘리면서 좀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또 이제 가운데부터 밀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팥뿌리부터 먼저. 어떠세요? 네. 본인의 두상을 거의 처음 보시는. 처음 보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좀 그. 할아버지가. 저희 조부모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박준혁 씨 같은 두상인데. 시술을 아무 데서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후보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라서. 아무래도 저한테 많은 부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심하네요. 진짜가. 쌍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있으시긴 한데 톤이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네.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라인도 있죠. 기대되시나요? 네, 엄청 기대되죠. 처음에 이제 밀기 전에 너무 긴장을 해서 가슴이 너무 뛰었는데 막상 밀고 나니까 네, 괜찮아요. 새로운 형태로 돼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전두부 돌출형 느낌도 있고, 근데 정수리 돌출형 느낌이 조금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 위로 조금 더 이렇게 솟아 있는 정말 우리 그 구준엽 씨 같은 진짜 그런 두상이에요. 이런 두상 제가 동양에서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너무 예쁜 두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두상에서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입체적인 느낌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 직선 느낌을 살려줘서 이 3D함을 살려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날렵하고 서구적이거든요. 근데 의뢰인이 봤을 때 약간 이거 좀 M자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왜냐면 내가 M자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전에 M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긴 하죠. 내가 그래도 M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갈 거냐 이런 형태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이 두상의 장점 있잖아요. 입체적인 그런 모양을 좀 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손님한테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잘 갖춰 있어서 수염도 지금 너무 멋있게 나잖아요. 이게 마치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여서 딱히 디자인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프론트예요. 지금 이 프론트를 시원하게 열어줄 거냐 이거를 허락해주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머리 헤어라인 너무 예쁘다 이 얘기는 듣게 해드릴 수 있고 뭐 저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원하는 작업을 맡기로 원합니다. 이쪽 부분이 다 메꿔지는 거라서 저는... M자였던 부분은 다 메꿔지죠. 아, 그럼 그 장점을 좀 살려주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이드 쪽은 1번 점 작업에서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백사이드부터 리프 부분까지 지금 이제 1번 점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불투명하죠. 자, 디자인해서 윤곽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삭발 대통령 알렉스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올라온 44세 남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또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살짝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영상들만 계속 보다가 네.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좀 앉아 있으니까 네. 좀 긴장되고 조금 긴장되고 네. 일단은 지금 너무 멋지신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눈썹 시술도 지금 받으셨고 네. 눈썹 오늘 받으신 거예요? 네, 오늘 2회차 리터치까지 받으셨고 네, 와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머리가 아예 없진 않으셨어요. 네, 없죠. 네. 사실은 M자가 굉장히 좀 심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마가 조금 선천적으로 넓은 이제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예쁜 두상이에요. 정수리 돌출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위로 두상이 솟아있는 볼륨감 있는 두상이거든요. 이제 좀 서구적인. 그다음에 이 옆에가 조금 얼굴에 비해서 이 관자놀이가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좀 밀었을 때 이게 되겠냐라는 고민하셨는데 사실은 밀어놓고 나면 그게 개성이 돼요.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떠신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첫날은 운전하고 가면서 룸미러를 보면서 하다가 좀 세게 왔어요. 이게 맞나? 야, 이게 맞나?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계속 거울이 계속 보게 되고 네, 그리고 3차 이후부터 이제 점점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5차까지 받고 나서는 이제 모자를 아예 벗고 다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라인이 그려지고 오늘 마지막 7차까지 받았을 때는 굉장히 예, 계속 지금 거울을 보게 돼요. 저희 와이프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좀 삭발을 하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일이 개성 있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많이 젊어졌다라는 젊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와, 혹시 약간 시선을 즐기게 되는? 약간 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 혹시 못 받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그죠. 모자를 벗고 약간 이제 대표님 스타일처럼 입으셨었어요? 예, 그렇게 입고 나갔는데 예. 살짝 어깨가 펴지면 남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고 옛날에 그 전성기 때 내가 된 것 같은 그렇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벗고 다니는 것도 자연스럽고. 지금 이 그 삭발 디자인 초기 증세를 겪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중기 말기가 되면 약간 자아도취병에 걸려가지고 저처럼 이제 막 좀 너무 나대거든요. 근데 그 말기까지 안 가셨으면 다른 행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다른 좀 행복이 좀 생겨서 가끔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별게 아닌데. 네,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맞아요. 이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네, 갑자기 확 생각나면서 약간 그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일단 무조건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뭐 약물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뭐 두피에 좋다라는 거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행되는 건 어쨌든 늦추는 것뿐이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결심이 서서 상담을 왔어요. 근데 많이 부담을 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오면 너무 다 친절하시고요. 하든 안 하든 그 후에 판단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고 상담 받으신 후에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100% 1000% 그다음에 내 자존감이 확실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